엔카닷컴이 2월 중고차 시세를 공개했다.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BMW, 벤츠,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의 2017년식 인기 차종 중고차 시세다.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차박 여행객 증가 등으로 차량에 대한 수요가 꾸준해 평균적으로 시세 하락폭이 크지 않다.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시세 변동이 -1% 안팎의 보합세로 나타났다. 또한 국산차 시세 하락폭이 수입차보다 소폭 컸다. 국산차 시세는 지난달보다 평균 -1.06% 하락했다. 감가폭이 가장 큰 모델은 최소가가 -3.62% 하락한 르노 삼성 SM6다. SM6의 시세 하락은 신차 프로모션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. 반면 르노 삼성의 QM6는 시세가 올랐다. QM6의 최소가와 최대가는 각각 0.71%, 0.13% 상승했다. 수입차 시세는 전월 대비 평균 -0.91% 미세하게 하락한 가운데 벤츠 C클래스의 시세 하락폭이 최대가 기준 -4.52%로 가장 컸다. C클래스 시세는 현재 2,952만원에서 3,745만원이다. 두 번째로 시세 하락폭이 큰 모델은 제규어 XF로 평균 -32% 떨어졌다. 수입차 가운데 시세가 오른 모델은 미니 쿠퍼 D로 최소가와 최대가가 각각 0.10%, 0.66% 상승했다. 박홍규 엔카닷컴 사업 총괄 본부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출퇴근 시 거리 두기에 용이한 자가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철도 앞두고 있어 당분간 중고차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.